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봉사단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의정부시 제1호 아파트 봉사단인 신곡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봉사단은 신곡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봉사단은 한가위에 홀로 보내야 하는 이웃을 위해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어른들을 방문하고 전달하는 일은 복지관에서 담당합니다.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대의 마을. 내가 사는 아파트를 넘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서는 봉사단의 작은 나눔이 아파트라는 마을의 인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